많이 춥죠. 뜨거운 물로 잔을 따뜻하게 데펴 주시고요. 아이리쉬 커피를 만들 겁니다. 필요한 재료는 아이리쉬 위스키, 커피, 브라운 슈가, 크림 이렇게 필요해요. 만들어 볼게요. 네스프레소. 자, 커피를 뽑아줍니다. 자, 데폈던 물을 버려주시면 되고요. 아이리쉬 위스키를 45ml. 브라운 슈가, 2티스푼, 뜨거운 커피 120ml. 잘 저어주시고요. 위에 크림을 너무 많이 마셨다. 아니야?
차례야. 나 차례. 향은 커피 향이 나. 어. 술 냄새도 나. 아니 술 냄새 안 나. 나는데? 아니 이 정도면 안 나는 거지. 근데 커피 맛이 나면서 나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술이 땡길 때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럴 때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알고 있어? 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되게 나는 외국인들한테 많이 팔아봤어. 한국 사람이 굳이 이걸 찾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한국 사람 중에. 근데 외국인들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마시는지. 이 칵테일은 어때? 그냥 이거는 그냥 커피에 술탄 느낌이야. 그런 칵테일이에요. 어, 딱 그러니까 라떼 또는 믹스 커피에 술 들어간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맛 없어. 나쁘지는 않은데 나는. 그래. 어, 난 나쁘진 않아. 이런 따뜻한 칵테일이 바에서 많이 나가나? 한국에서는 많이 안 나가. 그치. 아, 외국에서는 많이 찾아요 원래. 조금. 그치. 이 아이리쉬 커피라는 칵테일 자체가 아일랜드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운지에서 제공되던 칵테일이야. 아. 그만큼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칵테일이지. 그럼 그냥 뭐 우리 뭐 커피 마시듯. 그지. 근데 한국 바에서는 뜨거운 칵테일을 예전에는 정말 판매하는 곳이 없었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생겨나는 전문적인 추세죠. 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적인 칵테일 전문 바가 늘어날수록 뜨거운 칵테일을 판매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